통통할지. 보통 그렇게 안 통통하잖아. 우리 먹은 건 이때까지. 안녕하세요, 슈슈입니다. 자, 오늘은 뭡니까 이거? 오늘 이거는 우와. 우와. 막지. 막지. 살아있네. 짠. 얼어 있는 거야. 키. 어디 막지야? 오늘은. 내돈내산 아닙니다. 오늘은 내돈내산 아니고 착한 해산물에서 낙지 이벤트를 해가지고 저희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다섯 마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요리를 해먹고 있습니다. 착한 해산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이거는 낙지 머리로 무침하고. 이거는 육회 탕탕이에요. 자, 와. 맛있겠다. 마수성찰이다. 마수성찰. 진수성찰. 여인? 자, 진수성찰 한잔 합시다. 아, 한번 먹어보고 가면 안 될까요? 네, 한잔 먹어보세요. 낙지가 진짜 엄청 통통해. 짠. 짠. 한잔 합시다. 아, 시원하다. 맛있지? 이거 찰고 야들야들하고 미나리 향이 장난 아니네. 한잔 합시다. 네. 짠. 이게 불금이지. 저희가 오늘 집에서 캠핑장 분위기를 내야 하는 게 어때요? 오늘 홈캠입니다. 캠핑장 온 것처럼 보네. 좀 색다르다 진짜. 이제 집에서 홈캠은 이런 분위기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우와! 다 주는 줄. 우와! 진짜 어동통. 이거 어디 찍어? 와, 나 진짜 실하다. 맛있어. 맞지? 진짜 부들부들 야들야들. 우와! 저도 힘들어. 맛있는 거 보면 좀 신나는 편입니다. 아, 이렇게 먹어. 기름짱. 그치?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지? 진짜 맛있어. 진짜 미끌미끌거려. 야들야들. 진짜 통통하죠? 와, 장난 아닌데. 오늘 고생한 보람있다. 아까 그거 다시 들고 올까? 먹다가 뭐. 맛있겠어. 진짜 최고다. 우리가 이런 거 안 해먹었잖아. 이건 보통 최고인데 이건 보통이라고 할 수 있나? 보통 할지 뭐. 짠다. 너무 맛있다. 최고다. 진짜 역대급이다. 맞지 여보? 역대급. 우리가 낙지 볶음 같은 거 좋아하는데 이런 거는 낙지집 가서 안 사 먹어봤거든요. 근데 맛있다 맞지? 진짜 맛있어. 낙지집 가서 먹어도 이제 사 먹겠다. 어 맞아. 있으면 사 먹을 것 같다 이제. 진짜 야들야들하게 맛있다. 없는데. 와, 착한 해산물 진짜 맛있네. 낙지가 진짜 뽀얗더라, 맞지? 엄청 크고. 와, 쫄깃쫄깃. 내가 이게 있으니까 약간 김치같이, 맞아? 밥 먹다 김치처럼 싹 해주고. 연인님 표 낙지 대가리 무침. 왜 내 옆 하는 거 같지? 맛있다, 맛있다. 이제
깍지의 맛을 느끼려고 육회를 생으로 사왔어요. 간장 육회 하면은 깍지의 맛이 씹히 가요. 어떤지 원래 먹던 거 닝닝하다 해놨어. 누나 무슨 간장 좀 넣는데 소스. 응 맞아. 찍어 먹어 똑같아 어차피. 이거 제가 너무 맛있다. 오늘 락지의 세계에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됐습니다. 반짝? 눈을 너무 뒤집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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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준비하는데 좀 힘들었거든요. 맞아. 왜냐면 저는 퇴근하고 와서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 영희님은 퇴근하고 와서 애들 뒤치덕거리 다 하고 애들 재우러 들어갔다가 다 왔고, 맞지? 그럼 같이 준비하고. 그럼 같이 준비하고. 그 고생이 이런... 다 날아갔다. 박수 세 번씩. 이 춤이 진짜 신의 한 수네. 이거 없으면 조금 늦게 하세요. 아. 늦게. 그래서 원기 회복이 그런가 보다. 여보, 술을 안 먹고 있었다. 술을 잊게 하는 맛이었다. 진짜다. 그러면 안 된대. 술을 자꾸 들어가나 안 줄을 먹어. 너무 맛있어. 끝내준다. 와, 우리 용희님이 끝내준다 이런 구식적인 표현 잘 안 쓰는데. 맛있나 본데요. 근데 맛있잖아요. 이게 진짜 오늘 베스트다. 맞아. 오늘 베스트는 낙지 샤브샤브입니다. 이거 시작은 연포탕이었는데 낙지 샤브샤브가 돼버렸어요. 식감이 미쳤다 진짜. 맞지? 진짜 하나도 안 질겨. 나 이때까지 낙지 볶음이나 산낙지 이런 것만 좋아했는데. 맞아. 이거는 산낙지 할 그게 아니다. 비주얼이 너무 이건 문어급인데 어떻게 산낙지를 해먹나. 그건 조금만 봐서 산낙지. 그런 거나 낙지에 먹는 게지. 그래, 정상이. 이 퀄리티는 요리를 해먹어야 돼. 진짜 맛있다. 여러분 이날이 살까 말까 한번 먹어보세요. 낙지. 어디 낙지? 착한 해산물. 착한 해산물. 짜잔. 짠. 짠. 쟤가 하고 춤을 추니까 루미에르가 막 하면서 춤을 추고 진짜 자랑자랑 지랑파랑 쉬워 쉬워. 스모피크는 얌전한데 짠 얼려놨던 거라서 금방 시원해. 냉장고 안 가도 되지요. 뭐야 자랑하는 거야. 되지요.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생 많았어요. 전복을 안 먹었잖아 이 사람아. 이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아 전복을 까먹으면 되는가. 안 되지 얘 장은심이. 전복이 여섯마리가 있었는데 제 신랑이 4마리 다 태워먹고 낙지 씻는다고 버터구이 여는 걸 까먹고 와가지고 다 탔어요. 다 탔어요. 다 탄 거는 연예님 좀 치워 주세요. 내가 그런 거 못하는 거 알잖아. 죄송합니다. 우리 연희님은 이쁜 것만 해라. 이미 하고 있는걸?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야, 전복 두 마리라도 살리서 이게 이거. 이 버터
이거 동숙이가 뽀뽀가 있는 거야. 뽀뽀를 왜? 아, 나 결국 무슨 말이 하는 거 아닐 것 같아서 자기 뽀뽀를 좋아하니까 내가 뽀뽀를 하고 내가 물어볼 거야. 뽀뽀 왜 꺼냈어? 물어봤으면 내가 아 했을 건데 뽀뽀 왜 꺼냈지? 생각하고 말았지. 나는 내가 처음에 아니 저거 시간 타이머대로 막 하면 되는데 내가 막 정신없이 하니까 몇 번 해놨는지를 모르겠는데 미리 예열한다고 틀어놨었거든. 그러고 내가 바로 넣었어. 그래가지고 예열을 몇 번 하다가 저걸 넣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그냥 20분 마셔놓고 넣었거든. 근데 그것 때문인 것 같다. 내가 빨래를 건조기에 넣었잖아. 그러면서 문을 닫아버렸어. 아... 자기가 문 열어놨는데 하고 될지 몰랐지. 나한테 말 안 했잖아. 니 때문이네. 아니지, 하고 될지 몰랐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우리가 뭘 1년이 아닌 듯. 정봉 너는 5분에게로 5분이 뭘 좀. 갑자기 정봉 너는 5분에게로 정봉 너는 이런 느낌이었다. 루돌프 사슴코가 이런 느낌이었다. 알겠나? 야, 루돌프가 아는 노래잖아. 뭐라고? 몰라, 말 안 하고 갔어. 나 좋아한다. 말 안 하고 가서 몰라. 김! 아, 김가지로 갔다. 김가지로 갔어. 아, 연포탕이 대박인데. 여러분 꼭 먹어보세요, 연포탕. 연포탕? 아니면 낙지 샤브샤브? 뭐든지 낙지 퐁당 해갖고 진짜 야들야들하게 먹으니까 진짜 맛이나. 솔직히 집에서 그냥 이렇게 탕탕이보다 이게 더 맛있는 이 식감이 탁탁 느껴지는 맞지? 좀 낙지가 좀 통통하고 실하고 크다 그러면 무조건 이게 딱 진짜 식감이 느껴지니까 너무 낙지가 막 이렇게 잔잔하고 잔잔발이다 하면 탕탕이 진짜 근데 낙지가 진짜 실하고 막 통통하다 하면 연포탕이 익혀 먹어요. 연포탕이 최고다. 내가 볼 때 나 처음 먹어봤다. 나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익혀서 먹어 처음. 맛있어. 오늘 잘 먹었습니까? 잘 먹었습니다. 오늘 막 착한 해산물 낚시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오늘 집에서 한 잔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또 막 소주 두 병 우리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두 병이 다예요. 두 병 기분 좋으면 세 병 두 병 정도밖에 안 먹었어요. 맞아, 이게 다예요. 짠을 많이 해서 그렇지. 짠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앞에서 혼자 먹는 맛있는 집에서는 두 개는 애들 봐야죠 또. 다들 맛있는 술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